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.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.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 사찰에도 수많은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조희원 기자입니다. 고즈넉한 사찰 안뜰이 색색의 고운 연등으로 들어찼습니다. 저마다의 기원을 꾹꾹 눌러 쓴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불자와 방문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립니다.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올해 행사는 남북관계 해빙기의 흐름에 따라 평화를 기원하는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. 전국 사찰마다 일제히 올려진 법의식에서는 남북불교계가 합동으로 만든 남북공동발언문이 낭독됐습니다. 평화의 새 봄, 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를 갈망해온 북과 남, 해외의 온 결에는 북남 순회 삼봉과 모든 번뇌와 아픔이 씻겨나가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관욕식도 진행됐습니다. 남북이 통일을 할 수 있는 70년간이나 맺혀 있던 것을 참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 때 와가지고 아까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예로부터 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며 임진왜란 당시 호국불교의 성지로 불렸던 여수 흥국사 부처님의 자비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불심들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